단순히 엊그제 용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윙 다 느껴지게 팔이 스윙 팔꿈치 어깨가 다 느껴지게 좀 스윙을 느끼면서 쳐야 돼. 느끼면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팔꿈치 어깨 팔꿈치 스윙을 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얘를 너무 나간다는 느낌 돼야지 너무 나간다는 느낌 돼야지 너무 빠르게 딱딱 맞추면 안 돼. 너무 빠르게 딱딱 맞추면 안 돼. 본인도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처럼 스윙을 그렸어. 이렇게 쳤어. 스윙을 그렸어. 이렇게 쳤어. 이렇게 대리 계신데. 그리는 소리는 이렇게 그려야 돼. 지금 너무 빠르게 이렇게 친다고 지금 얘를 뚫고 나간다는 느낌 돼야지 너무 빠르게 딱딱 맞추면 안 돼. 그려줄 거야 그려줘. 단순히 엊그제 용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윙 다 느껴지게 팔이 스윙 팔꿈치 어깨가 다 느껴지게 이렇게 고개 딱 박아놓고 주세요. 하나 느껴지게 둘 스윙 그렇지 못할 거야. 하나 느껴지게 둘 그렇지 괜찮아. 둘 그렇지 하나 둘 느껴지게 둘 오케이. 그리고 치면서 시선 자체가 되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보면은 내가 친 건에 대해서 끝까지 그걸 봐줘야지. 치면서 하나 부드럽게 꺾었어. 둘 그렇지 꺾었어 지금도. 하나 느껴지게 툭 베리굿 베리굿 오케이 Very good. Okay. Very good. Okay. 아, 지금 봐봐. 민식 씨 옆으로 와봐. 본인도 되게 하기 싫은 사람처럼 스윙을 그렸어. 이렇게 쳤어. 이게 very good인 거야. 이게 very good인 거야. 예전에 어떻게 쳤냐면은, 하고, 그냥 힘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공이 맞는 느낌도 없고, 그냥 잘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많은 거지. 지금은 느끼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스윙을 느끼면서 쳐야 돼. 느끼면서 아 오케이 스윙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거죠. 어? 하나 느껴보자. 둘, 투, 시, 하나 둘 팔꿈치가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돼. 조금 더 빠르게 하나 좀 빠르게 팔꿈치가 그렇지. 몸하고 팔하고 같이 하나 같이 그렇지. 공은 이리로 쳐볼 거예요. 한시 방향으로 치고 한시로 하나 둘 괜찮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부드럽게 툭 그리자.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발이 나와요. 하나, 둘, 하나, 하나, 오케이. 둘, 하나, 느껴. 둘, 퉁. 공 왜 공 안 봐, 공 안 봐. 둘, 공 봐. 좀 같이. 둘, 둘. 살살 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둘, 둘. 손발 이렇게 펴봐요. 살살 치는 거예요. 그죠?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지금 클리어야. 그러면은 윤지신 옆에 하나 이렇게 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부드럽게 치는 거야. 좋아. 12시 방향인데 둘 셋 좋다. 둘 하나 지금 맞는 게 어때요? 지금 본인도 한 건 아니지. 내가 휘두르면 그 딱 맞는 느낌이잖아.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면 이제 거기서 힘 조절을 하는 거야. 좀 더 힘 조절. 자, 부드럽게 해보자. 하나 둘 팔이 먼저 풀리면 안 돼. 같이 갈 거야. 하나 둘 몸통 틀었다가 하나 부드럽게. 오케이 됐어. 하나 오케이. 지금 폼 되게 이뻐. 둘 지금 폼 되게 이뻐. 폼 되게 이뻐. 어 되게 이뻐. 하나 둘 셋 그렇지. 좀 더 부드럽게 가자. 하나 둘 그렇지. 팔꿈치 밀어. 팔꿈치 밀어. 그렇지. 팔꿈치 밀어. 둘 좋아. 하나 밀어. 더 떨어뜨릴 거야. 라켓 떨어뜨렸다가 그렇지.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그렇지. 폼 너무 좋죠. 어때요? 힘도 안 들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툭 던지는 느낌으로 맞는데 임팩트는 정확히 그냥. 그치? 지금 거리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쵸? 어. 세게 칠 것 같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유지하고 우리가 좀 멀리 봤을 때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 안 늘어. 나중에 땀을 흘리면 돼서 하는 건 좋지만 기본이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알겠죠? 고생하셨어요.